유튜브 속 기괴한 영상 세 가지. 첫 번째, 비디오 데이팅 테이프. 사랑을 찾고 있나요? 이 영상은 한 남성이 나오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은 토니이며 비즈니스 매니저, 36살의 여행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상을 녹화하던 중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지 한숨을 쉬며 짜증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We'll share long walks along the beach. We just fucking shot! 남성이 화를 내자마자 화면은 급하게 어린이 만화를 틀어줍니다. 이내 돌아온 토니, 그는 전보다 짜증이 섞인 말투로 다시 자기소개를 시작하죠. 그러다 계속해서 화가 나는지 자신의 머리를 쥐어짜고 때립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라면 해변을 걷고 함께 드라이브도 하며 숲을 산책하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죠. 토니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사진, 나이, 이름, 사는 지역을 영상에 첨부된 주소로 보내십시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토니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이며 이 데이팅 비디오는 자신의 범죄 타겟을 찾기 위한 영상이라고, 또한 중간에 들렸던 여성의 신음소리는 그가 현재 데리고 있는 피해자일 것이라고 말이죠. 과연 토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두 번째, 아가멤논 카운터파트. 이 영상은 처음에 해당 영상의 법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이 비디오 카세트는 2571년 어떤 푸른 행성의 페어 더미에서 발견되었다. 당신이 지금부터 목격하게 될 것은 앞서 말한 카세트 테이프의 영상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영상이다. 라는 글이 나타나죠. 우선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전혀 목적을 알 수 없는 영상, 초반엔 새로운 친구를 만들자라는 글이 나오며 이후 알 수 없는 남성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영상 내내 친구 삼고 싶지 않은 괴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은 무려 16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으로 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세 번째, 리미널 스페이스 호텔. 이번 영상은 리미널 스페이스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리미널 스페이스란 쉽게 말해 평소 같으면 사람이 많은 장소, 예를 들어 놀이터, 지하철, 호텔 등 원래 시끌벅적한 장소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괴리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공간을 뜻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남성은 어느 호텔에 머물게 되는데요. 호텔의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호텔 복도를 걷던 남성은 문이 열려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사용했던 것처럼 방 안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창밖의 길거리에서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죠. 1층에도 내려가 봅니다. 복도에 딸린 공중 화장실. 이곳은 원래 같으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놀이터와 수영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요. 결국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한 채 영상은 끝나게 되죠. 과연 이 호텔은 어디일까요? 사실 영상이 촬영되는 중간중간 남성은 출구를 찾으면 이를 주민하여 강조했지만 출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오진 못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 호텔을 빠져나올 수 없던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영상의 진실, 영상을 통해 자신의 소개팅녀를 찾고 있던 토니. 하지만 그는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비디오를 녹화하던 중 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대런 스토넴이라는 영국계 배우였으며, 이 영상은 2017년 3월 24일 의문의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어 유튜브에 올라온 그저 연출된 상황의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진실, 새로운 친구를 만들자는 이 기괴한 영상. 이 영상은 사실 평범한 영상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괴한 사운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영상 자체는 마이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는 1976년에 제작된 영화 The Human Tornado에 삽입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괴한 영상은 무엇이 있나요? 댓글에 자신이 봤던 기괴한 영상 딱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망몽이었습니다.